안녕하세요. 김범사입니다. 금감원에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의 검찰이죠.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이나 관련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관, 금감원. 그곳에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데서 소위 리딩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칭 주식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특정 주식을 매수하고 특정 주식을 또 특정 가격에 매도하라는 주식 리딩방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주식 투자로 인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에요. 검증되지도 않은 리딩방이나 이런 곳에서 부실한 회사의 주식만 매수하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또 이런 곳이 대부분 근거 없는 수익률, 실적을 내세우면서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함부로 가입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세요. 금감원에서 이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12월 달에 고객 예탁금, 즉 예수금이 25조였는데 지금 2020년 6월 달에는 고객 예탁 45조 원이에요. 이 예탁금만 봐도 사기꾼들이 군침을 흘릴만 하겠죠. 사기꾼 입장에서는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지금 코스닥 상황도 낙관적이고 미국 나스닥도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를 하지 못하고 투자 타이밍을 놓쳐서 어디 좋은 주식 없나 이렇게 찾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지금 급격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보통의 개미 투자자들은 아마 저점에서 다 매도를 하고 현금 확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미들의 자산을 노리, 전문가를 사칭한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딩방에 잘못 가입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주가 조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관여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투자를 하실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하세요. 너무 고일의 수익률만을 쫓지 마시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 결정, 자기 책임. 그 다음에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 예가 수익률 50%, 200% 보장, 이런 게 대표적인 광고예요.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유형이 이런 주식 리딩방이나 정보 제공 업체에 가입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년 계약을 체결하고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3개월 정도 이용하고 나서 환불을 요구하니까 해당 업체에서는 1개월만 유료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입니다 하고 환불할 금액이 없습니다.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 해지를 요구하니까 이 비용 저 비용을 들먹이면서 환불해야 할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주 소액만 반환하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또 다음으로 피해 사례는 이미 자신들이 주가 조작을 위해서 미리 매수한 주식을 그 회원들에게 매수하도록 추천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주식 리딩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매수 매도를 했어도 주가 조작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주의하세요.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1대1 상태에서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권유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유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1대1 투자 자문을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면 이건 무등록 투자 자문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당하셨다면 그렇게 구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등록 투자 자문에 해당돼서 피해를 봤다 하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유사 투자 자문 피해 신고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된다, 그런 피해를 당했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불공정 거래 신고 제보 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 정보 제공업체 소위 리딩방에 가입을 하고 계약 해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서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 이들 기관은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라 상대방이 직접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강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 기관에 신고를 하면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으셨다면 이들 기관에 신고를 해서 피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